안녕하세요, 요가함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소파를 활용한 하체 스트레칭 인요가입니다. 등허리를 비롯한 엉덩이와 허벅지가 시원해질 거예요. 한 동작을 조금 오래 머무를 겁니다. 긴 호흡으로 이어갈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량을 너무 다 활용하지 말고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정도에서 머물러 주세요. 호흡이 계속될수록 몸이 천천히 이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나비 자세 먼저 시작합니다. 두 발을 모으고 무릎을 옆으로 넓게 벌려주세요. 모든 동작은 소파를 바라보고 진행하되 발 모양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옆으로 한번 돌아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할 수 있다면 엉덩이를 조금 더 소파 가깝게 가져옵니다. 두 팔을 소파에 얹고 이마를 손등 위에 얹어주세요.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에 살짝 저릿저릿한 자극이 느껴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쉽니다. 하체가 점점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무릎이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몸 뒷면, 척추 전체가 개운해짐을 관찰해 보세요. 동작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서 나의 호흡을 바라봅니다. 서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소머리 자세로 엉덩이 관절을 자극할 거예요. 오른다리를 먼저 접고 왼 무릎을 접어 그 위에 포개어 얹어주세요. 무릎을 최대한 소파 가깝게 가지고 옵니다. 두 발은 반대쪽 엉덩이 근처. 무릎을 포개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두 좌골을 바닥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두 팔을 소파에 대고 이마를 얹어주세요. 양쪽 고관절 모두 자극이 느껴질 수 있고 특히 위에 올라간 왼쪽 고관절에 조금 더 깊은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하루 종일 타이트해져 있었던 내 엉덩이 부근이 시원해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상체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마도 무겁게.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제 다리를 반대쪽으로 포개어 주세요. 왼다리를 아래에 놓고 오른 무릎을 그 위에 얹습니다.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두 발은 반대쪽 엉덩이 가깝게. 두 무릎을 최대한 소파 가깝게 가지고 옵니다. 척추도 곧게 세우고 두 좌골도 바닥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벌써 오른쪽 엉덩이 쪽에 자극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팔을 소파 위에 얹어서 이마를 손등 위에 얹습니다. 또는 소파에 이마를 대도 좋아요. 상체 긴장을 풀고 조금 긴 호흡으로 이어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극이 느껴지는 부위를 피하지 말고 관찰해 보세요. 나의 상상력을 이용해 지금 긴장이 느껴지는 부위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마시는 숨에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가 내쉬는 숨에 남아있던 긴장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이제 다리를 풀어서 두 다리를 옆으로 넓게 벌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엉덩이를 소파 가깝게 가지고 오세요. 두 팔을 소파에 얹고 이마를 팔 위에 얹습니다. 내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아래쪽에도 가벼운 자극이 느껴질 수 있고 내 등에도 자극이 느껴질 수 있어요. 몸에 살짝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눈을 감아도 좋아요. 이제 상체를 일으킵니다.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며 무릎을 하나하나 접어주세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두 다리를 소파 위에 얹어주세요. 등 아래쪽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두 팔은 옆구리 옆에 놓아도 좋고 깍지를 끼고 머리 뒤로 가져가도 좋아요. 그러면 어깨까지 활짝 열 수 있을 거예요. 등 아래쪽 점점 편안해짐을 느껴보세요. 그대로 나의 호흡을 음미해보고 나의 몸을 느껴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긴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아요. 이제 두 무릎을 조금 더 가슴 가까이 가져와 가벼운 척추 비틀기로 마무리할게요. 두 팔 양 옆으로 넓게 벌려 T자 모양. 두 무릎을 왼쪽으로 보내 고개를 오른쪽으로 비틉니다. 팔에서 어깨에 척추까지 시원해지도록. 반대쪽으로도 비틀어주세요. 움직일 땐 항상 복부 단단하게. 두 다리 오른쪽, 고개 왼쪽. 어깨부터 척추 전체가 시원해지는 느낌. 가운데로 돌아와서 무릎을 가슴으로 한 번 더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는 몸을 한쪽으로 돌려서 천천히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두 다리를 자연스럽게 교차시킬게요. 양손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합니다. 하체가 좀 시원해졌나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나마스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